그 삼손과 관련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문제가 굉장히 그 풀리지 않는 그 의문이었습니다. 뭐냐 하니까 이제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머리 깎이고 눈 뽑히는 비참한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삼손이 이제 이 들릴라가 어떤 의도로 자꾸 이 힘의 괴력의 비밀을 알려고 하는지 그 눈치를 채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은 들릴라가 자꾸 그 괴력의 비밀이 뭐냐, 비밀 좀 알려달라 캐물으니까 삼손이 귀찮아가지고 거짓으로 알려줍니다. 사사기 16장 7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렇게 거짓으로 알려주니까 바로 그 다음 8절에서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여기에서 딱 눈치를 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 여자가 큰일 날 여자네? 그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고 또 들릴라가 막 계속 집요하게 그 비밀을 캐내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11절에서 그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로 자기를 결박하면 힘이 약해진다. 그렇게 또 둘러대서 말을 해줬더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 12절에서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로 자기를 묶는 짓을 들릴라가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세 번이나 반복해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삼손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는 진짜 이제 비밀을 밝혀가지고 그 눈이 뽑히는 비극을 경험하는가. 아니, 내 고등학교 때 철이 좀 들면서 안 믿어지는 거, 이게. 야, 이게 내가 참 목사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난 어지간하면 성경 편이고, 근데 성경을 어지간하면 믿어주려고 애쓰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이런 게 이게 뭐 말이 되는 거냐고,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로 갈등해 본적 없습니까? 다 저보다 믿음이 좋아서 뭐 무조건 그냥 아멘으로 다 받으시는가 본데요. 저는 이 문제가 이게 꽤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가서도요, 이 신학적으로도 이걸 답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이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아,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래 고심했는데, 답은요, 의외로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데 있더라고요, 답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그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거는 미국 톨레도 대학의 경영학 교수 두 분이 그 비즈니스 윤리 저널이라는 곳에 기고한 논문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이제 그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리더들에게 왜 자주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이런 내용을 다룬 그 논문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논문 제목이 밧세바 신드롬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성공한 리더들의 윤리적 실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논문에서 두 학자는 이 파워를 가진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 결핍증 이걸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밧세바가 누군지는 다 알지 않습니까? 성경 인물이니까요. 다윗이 그 우연히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성적으로 죄를 짓는데 그 상대방 여자가 밧세바 아닙니까? 그런데 이두 교수님이 주목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다윗이 언제 그런 죄를 지었냐는 거예요. 다 아시지만 다윗은 어린 나이에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여서 그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해서 민족의 영웅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그 현지 왕으로 있던 그 사울의 핍박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결국 그걸 다 이겨내고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그래서 그 목동으로 시작해서 왕으로 그 등극하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됐는데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도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그 정치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 왕을 잊지를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윗이 언제 그 밧세바라는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그렇게 자기 그삶 전체에 그 오점을 남기는 그런 치명적인 나쁜 짓을 저질렀느냐? 그게
왕으로서 전성기를 누리던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바세바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그 인터넷 강의로 그 김민주 대표라는 분의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그 강의에서 이제 강사가 이 바세바 신드롬,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패가 망신의 예를 쭉 열거를 하는데요. 미국 상원 의원이 외도로 아이를 두었다가 들통에 나가지고 망신을 당하는 케이스, 또 CIA 국장이 자기 전기를 쓴 작가와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파면을 당한 케이스, 그리고 그 IMF 총재가 프랑스 대선의 야당 후보로까지 거론될 만큼 승승장구했던 IMF 총재가 섹스 스캔들로 추락하는 그런 비극에 빠지는 케이스, 이런 걸 쭉 열거하고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강사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다가 패가 망신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 왜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주는데 이렇게 답합니다.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 정점에 올라가가지고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면은 인간은 그런 성공에 도취해가지고요, 그런 케이스로 바로 얼마 전에도 누구도 넘어지고 누구도 넘어지지만 자기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을 또 이런 상황의 결과를 잘 통제할 수 있다는 이런 무서운 과도한 자신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세바 신드롬입니다. 삼손이 그 논문에서 말하는 바세바 신드롬에 빠진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거예요. 평생의 삼손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삼손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은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들릴라라는 예쁜 여자가 자꾸 그렇게 자기를 유혹을 하니까 삼손이 지금 바세바 신드롬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 여자가 가소로운 거예요. 네가 그런다고 내가 망할 것 같으냐고.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그 유혹하는 들릴라가 막 귀여워 죽겠다 그렇게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손이 머리털이 잘려가지고 힘을 잃던 그 상황에서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19절에 보니까요, 그때 삼손은 들릴라 무릎을 베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저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벌써 눈 뽑히고 인생이 지금 끝장나는 그 그림자가 자기 목구멍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 무릎을 베고 자고 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방심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이렇게 되뇌이는 문장 중에요, 성공 안에 실패의 요인이 담겨 있다. 오늘 여러분이 뭐 그냥 뭐 돈 버는 일이든 뭐 교수님으로 가르치는 일이건 혹은 저 같은 목회를 하는 쪽이든 여러분이 소위 성공했다는 평가를 듣고 사신다면 그 안에 실패의 요인이 같이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사실 돌아보면은요, 이 바세바 신드롬은 꼭 그 삼손처럼 성공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증상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그렇게 담배 피면 폐암 걸려서 죽는다고 호소를 하고, 그리고 그 담배갑에 보면은 요새 그 담배갑에 보면은 그 담배 피다가 폐암 걸린 그 흉측한 사진 막 해골 같은 거 그런 게 그려져 있다면서요. 아, 나는 그 그려져 있는 거 모릅니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끔찍한 그림 그리고 경고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길거리 나가보세요. 막 담배 피는 사람 막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같이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왜 필까요? 나는 괜찮다는 생각을 하니까 안 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오래전에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이제 폐암에 걸려서 그 말기 그 죽기 직전에요, 그 공공 광고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병실에서 찍은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환자복을 입고 막 깜짝 놀랄 만큼 그런 초췌한 얼굴을 하면서 그 회한의 그 고백을 하는 걸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담배 피면은 이렇게 됩니다.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던 그분, 그렇게 하고 얼마 있다가 그분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여전히 담배는 지금 뭐 계속 뭐 어린 중고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새로 담배 배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주운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그 음주운전하다가 폐가 망신하고 남의 인생 망가뜨리고 그런 소식 우리 한두 건 듣습니까? 계속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변을 통해 우리가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 통계 기억하십니까? 작년 한 해만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22만 건이 넘었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다 술 먹으면 저렇게 그냥 남의 인생 망치고 내 인생 망치는 거 들리지지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운전대 잡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왜 읽습니까? 또 오늘 설교 들으러 왜 오셨습니까? 성경의 삼손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는 건 아이고 그 어리석은 놈 하나 있네, 그 옛날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삼손의 사례를 기록해 놓으심으로 또 종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요인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내용을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이게 무슨 잘못입니까? 사고 팔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에서 경고하는 게 뭡니까? 마지막 때에 그렇게 방심하고 사는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 오래 다니고 주일 되면 어김없이 주님 앞으로 나오지만 지금 방심하고 살고 계시는 분 너무 많은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그 속에서 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감을 가지고 자칫하면은 내 눈도 삼손처럼 저렇게 비극으로 끝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이 조금만 좀 이쁜 여자가 주변에 다가오면은 마음으로 벌써 긴장하고 경계하는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 없이 해프게 살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다 하지만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그 이상한 삶을 그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 경고 말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예배 시간에는 좀 주무셔도 괜찮아요. 영적으로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지금 현상을 한번 보세요.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모르겠습니까? 지금 혼란 그 자체. 저는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아들이 또 아들을 낳을 때쯤 되면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난 그게 두려운 사람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너무너무 방심하고 있는 마치 지금 그 들릴라 무릎을 베고 지금 잠에 취해 있는 삼손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으로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16장 1절 이 한절 속에서 너무 많은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자, 먼저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저는 여기 나오는 그 첫 마디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도로 보면은 이 가사는요 블레셋 최남단,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가사라는 데가. 그리고 또 지도로 보면은 이스라엘 국경은 블레셋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 위쪽에 있습니다. 지금 삼손이 가사에 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블레셋을 관통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로 앞에 15장에서 삼손은 나귀 특별로 블레셋 사람 수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 입장에서 삼손은요 요주인물 정도가 아니라 이거 원수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삼손이 그 기생집에 들어갔다는 그 사실이 알려지니까 마을이 발칵 뒤집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은 그 북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최남단에 있는 가사까지를 관통해 가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삼손의 심리가 뭐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지들이 뭐 날 어떻게 하겠냐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
블레셋을 관통하는 동안에 삼손이 자신이 했던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아무도 못 끊는 거 아닙니까? 아, 너무 멋있고 이게 너무 거침없고, 아니 남자가 막 한번 이렇게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삼손 두 눈이 뽑히는 거예요. 차라리 내려가는 과정에서 그 자기가 방심하다가 그냥 두들겨 맞아 갈비뼈 여섯 개 나가고 다리 부러지고 이빨 한 일곱 개 나가고 그랬더라면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 안에 실패의 요인이 있다는 걸 항상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삼손의 과도한 자신감이 왜 문제가 됐느냐, 이걸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삼손의 과도한 자신감, 그 밧세바 신드롬에 빠진 삼손에게 치명적인 두 가지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첫째가 뭐냐? 잘못된 시선이, 잘못된 시선.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차라리 삼손이 그 나가는 과정에서 막 그냥 맞아 죽을 뻔하고 갈비 나가고 막 그 과정에서 막 혼비백산하고,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런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올 때 애낙골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그랬더라면요,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로 겨우 위기를 모면했다면, 그 가사에 가자마자 그 기생이 아니라니까요. 그 원어로 보면은 이건 창녀예요, 창녀. 가사에 가자마자 그 율랑녀 를 보는 이건 아마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나를 망하게 하는 거는 가사를 가는 과정에서 외부의 누구가 아니에요. 항상 나 망하게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이 과도한 자신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시려면요, 여러분이 지금 뭘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지난 한 주 인터넷 검색에 주로 뭘 검색했는지를 보면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왠지 아십니까? 삼손이 그 여자를 우연히 봤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이 그 목욕하는 여자를 옥상에서 우연히 봤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 같으면 다윗이 그 목욕하는 여자 흔들리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의미를 두고 보는 그게 뭐냐가 내 영적인 상태예요. 지난주인데요, 저는 이제 그 주일 예배가 끝나면 늘 저녁에 이제 공포가 하나 있는데, 이제 월요일이 되면 두통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 이렇게 무리하게 오후까지 인도하고 나면은 이제 이 목이 뭉쳐요. 그래서 이제 목이 뭉치니까 이게 혈관을 눌러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꼭 이제 두통하고 막 눈알도 아프고 월요일마다 그렇거든요. 아무리 했어도 안 돼요. 막 자전거도 타보고 등산도 해보고 그때뿐이고 조금만 방심하면 또 이제 두통이 오고, 그러니까 월요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의 누워서 지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주일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 8일 동안 16번의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화요일쯤 됐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목을 이렇게 만져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는 뼈인 줄 알았대, 뼈. 그렇게 이게 이제 뭉쳐 있으니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금요일쯤 되니까 이제 또 월요일 날 또 이제 또 참 힘든 시간이 예고되는군. 그러고 있었는데 고맙게도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교구 목사님 통해가지고, 목사님이 이런 거 좀 싫어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한 번만 좀 부탁을 들어달라고. 목사님 목 뭉친 걸 자기가 그 마사지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마사지를 좀 풀어드리겠다고, 그 한 번 꼭 그렇게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염치가 없지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특세 마치고 새벽에요, 한 6시 반쯤 돼서 이분이 오셨는데요. 아, 이분이 벌써 남자 중에도 막 이 덩치가 크고 막 손이 크고 그래요.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주무르는데 진짜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막 세게 누르는지. 그래서 또 체면이 있어가지고 비명은 못 지르고 막 계속 그냥 막, 고맙게 이분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정성껏, 그 손 보니까 정성껏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막 얼마나 막 세게 그렇게 아프게 한 30분을 하고요. 고맙게도 내일 한 번 더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오후 예배 마치고 그 다음날 주일
근데 이제 또 내 집 안에 오셔가지고 또 이제 막 어제 다 헤집어 나가지고 이제 건들기만 해도 아픈데 또 이제 이거를 막 하니까요. 그러고는 이제 집에 갔는데 정말로 놀랐습니다. 우리 집사람 보고 내가 방금 이렇게 고마운 분 만나서 그 어깨 마사지를 받았다고 만져보라 그러니까 말랑말랑해졌네. 그걸 다 풀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두통이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을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이야, 정말 우리 부부 오랜만에 월요일 날 데이트라는 걸 해봤습니다. 저기 바닷가 가가지고 우아하게 참 그렇게 점심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낼 만큼 이 어깨가 안 아프고 머리 안 아프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 이런 방법을 내가 왜 그동안 모르고 있었나. 그렇다고 또 그분 보고 또 매주 와서 하라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그 제가 이제 인터넷을 검색을 한 거예요. 월요일 날 뭉친 어깨 풀어주는 마사지 그리고 분당 이렇게 이제 제가 검색을 했더니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깨 뭉친 거 풀어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더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거의 맨 앞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어떤 이거 잘한다고 소문나 있는 게 있어서 주소가 있어서 검색을 했는데 저는 주소를 지도에다가 넣고 칠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던 게요,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다니는 그 길목, 그 길목 2층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왜 못 봤을까요? 분명히 봤을 거예요. 왜 인식 못했을까요? 어깨 뭉친 거를 저렇게 푼다는 거를 인식을 못하고 보니까 마음에 그게 걸려지지가 않았던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이렇게 그 분당을 다닐 때마다 어깨 뭉친 곳 푸는 데가 눈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지? 생각보다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삼손이 지금 가사로 내려가서 그 창녀를 봤어요, 창녀를. 뭘 의미할까요?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뭘 보고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가 그게 영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편 123편 1절 2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그 상전을 바라보는 그 종의 눈길에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주인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상전을 바라보는 그 종의 마음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하면 문제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언제부턴가 이 영적으로 우둔한 시대를 살다가 보니까 무뎌져가지고요 이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 예민함이 사라져버린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영적으로 덜릴라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참 이 세속화된 목사, 장로, 권사들이 양산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 시선을 점검해야 돼요. 뭐 목사고 뭐고 뭐 사람 많은데 뭐 설교하면서 믿음 좋은 척하는 거 누가 그 못하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뭘 바라보고 있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말씀드렸잖아요. 어깨 뭉치는 거 풀어주는 데가 여기 나다는 걸 모를 때는 지나다니면서 수없이 보면서도 여기에 이런 가게가 있는지 자체를 내가 인식을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목사 그거 필요 없고요. 장로 그거 필요 없고 오대지 예수 믿는 거 별로 쓰잘데 없고요. 내 영혼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가 주님을 바라보는가
그 제가 이 설교를 그 준비하는 동안에 찬양 하나가 제게 참 울림이 됐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안 되겠다. 같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제대로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시선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어디를 향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시선이 가사에 가가지고 그 창녀나 들여다 보이고 있는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삼손이 가사에 내려갔을 때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 하나님이 그에게 그 괴력을 주실 때 원하셨던 사명, 그 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가자마자 그 창녀를 들여다보는 이런 어리석은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오늘 여러분, 이 타락하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 서울 땅 분당에서 뭐가 보이세요? 보이는 데마다 무슨 저질 없어. 보이는 데마다 인터넷 검색하는 것들마다 그런 상상하기 어려운 저질스러운 데를 기웃거리고 계시면 그게 딱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이고 그게 수준이에요. 그게 시선은 옮겨야 됩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혼미하고 뭐 정치부터 교육부터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이거 썩었다 썩었다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오늘 이런 썩은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할 일이 이렇게 많은 세상에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크길래 가슴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감격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시선이 교정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바세바 신드롬에 빠진 삼손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부작용이 뭐냐? 제동장치의 부재예요. 여러분, 그 바세바 신드롬은 우리를 제동장치를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16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 다음에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게요, 한 기생을 보고 그 다음 그에게로 들어갔더니가 이게 엄청난 의미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삼손이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고 망설이다 못 참아서 그에게 들어간 게 아니고요, 보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뭐가 느끼지세요? 제동장치가 지금 고장나 있는 거예요. 이 통제가 안 돼요. 벌써 욱하면은 가야 돼요. 다윗이 무디어지고 나니까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제동이 안 돼요. 뒷조사했어요. 유부녀래. 어지간하면 제동이 돼야 되는데 유부녀고 뭐고 통제가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바세바 신드롬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외면해요. 왜?
내 힘으로 되는데 뭘 하나님 하나님 그러냐고. 저는 우리 교회 그 부교역자들한테 부탁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그 설교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맨날 그런 얘기예요. 아, 그 나 혼자 다 해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설교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그리고 그 설교 잘하고 싶으면, 진짜 목회에 예리한 칼을 갖고 싶으면, 그거 예리한 칼 갖기 전에 칼집부터 마련해라, 칼집부터. 칼집도 없으면서 예리한 칼 구하면은요, 그 칼로 그냥 그 폼 잡는 일은 좀 일어날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그 칼이 자기를 밴대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칼집 없는 예리한 칼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유명한 목사가 막,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대단한 어떤 목사가 있다고 치면, 그 목사가 어느 날 성추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설교 잘하고 막 칼이 예리해서 막 목회 너무 잘한 건 그분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칼집이 없으면요, 설교도 못하고 죽을 수고, 그게 복이에요, 그게. 제가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예요. 사람들은 저보고 성공한 목회자라고 얘기하는데 정답 아무도 알 수 없음. 제가 지금 이 껍데기 잘 나가고 있는 이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요, 내면에 내가 칼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요즘 인천공항 가도 알아보는 사람, 비행기 타도 알아보는 사람, 뭐 남미에 가도 뭐 유럽에 가도 뭐 알아보는 사람 많거든요. 이게 독인지 약인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그런 부도덕한 자리에 빠진다고 하면은요, 이 모든 사람들이, 젊은 목사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저에게 가장 무서운 독이에요. 차라리 제가 그냥 막 목회도 안 되고 맨날 어렵고 그래서 그냥 한 20, 30명 모이는 교회에서 소박하게 목회하다가 뭐 성추행을 했다. 그러면 수치도 그만큼 덜 받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분, 그게 다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요, 아직은요. 여러분, 칼집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돈도 잘 벌고, 막 이름 날리고, 막 이런 분 계시면은요, 여러분 지금 칼집이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제동장치가 없는 스포츠카, 그건요, 흉기예요, 흉기. 그래서 성경은 이 절제, 성경은 우리가 장만해야 되는 칼집을 이걸 절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절제는 영어로 셀프 컨트롤 아닙니까? 리모트 컨트롤은요, 선도 없는데 저 TV를 내 마음대로 그 조절할 수 있는 그게 리모트 컨트롤이고요, 셀프 컨트롤은 내가 나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힘이 셀프 컨트롤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가 돼보니까요, 우리 부교역자들 컨트롤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담임 목사라는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지키려고 애쓰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래도 교정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진짜 안 되는 컨트롤이 저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전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내가 뭐라고 지적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면 컨트롤 되는 거에 10분의 1만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나는 성공하는 목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맨날 그 아들, 딸 컨트롤 하려고 잔소리하고 통제하고 뭐 그냥 회사 가가지고 별의별 소리 다 하면서 컨트롤 하지만 자기는 컨트롤 못 해가지고 한 번에 넘어지는 게 오늘 우리 모습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 성경은요, 이렇게 셀프 컨트롤, 절제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시는데요, 그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그 앞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성령의 열매, 맨 끝에 나오는 절제가 없으면 다 쏟아져 버리잖아요. 담겨지지가 않는데. 그 아름다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 모든 걸 담는 그릇이 저는 셀프 컨트롤,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절제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누리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참 귀한 게요, 갈라디아 5장을 그 기록하던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 윤리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절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절제라는 게 너무너무 귀하다고 여기던 그 시대에 바울은 이걸 영적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절제라는 걸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건 좋지만 이 절제는 너희들의 노력과 몸부림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갈라디아에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 다윗이 딱 그걸 증명해 주는 인물 아닙니까? 다윗이 성령 충만할 때는, 다른 말로 성령님에 의해 통제가 이루어질 때는 세상에 그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원수 사울을 지금 동굴에서 목을 벨 기회가 온 거예요. 막 인간의 생각으로 100% 목을 뱄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믿겨지지 않는 셀프 컨트롤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죽이지 않습니다. 이런 무서운 절제를 보여준 인물이 다윗인데, 여러분, 그가 교만해져가지고 목욕하는 여자 하나 보고 그 충동 하나를 절제하지 못해서 망해버린 것도 다윗이에요. 이게 두 인물이 같은 인물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예요. 관건은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뻔히 알면서 그 앞에 누구도, 그 앞에 누구도, 그 앞에 누구도 바세바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패가 망신한 걸 알면서도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이 불나방 같은 미련한 인간인데, 아버지, 이런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성령님 주시는 열매, 이 셀프 컨트롤, 그래서 아버지 이 성령 주시는 칼집을 잘 마련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갖고 있는 이 예리한 칼 가지고 폼 잡고 다니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예리한 칼이 날 베지 못하도록 성령의 검, 성령의 칼집, 이걸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 설명을 보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지금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요? 십자가를 참으시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럽고 말할 수 없이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이 십자가를 참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이루어지게 될 그 놀라운 기쁨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참아내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 남은 인생은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 주신 수많은 은사, 그 칼들이 나를 베지 못하도록,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제대로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 다음 보세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언제?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사모하십시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언제 가능합니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그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언제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목사님, 나는 이미 들켜버렸는데요, 나는 이미 눈 뽑힌 삼손인데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 잘못 알고 계세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끝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미 눈 뽑힌 삼손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각, 그 자각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힘이거든요. 또 지금 들릴라 무릎을 베고 잠에 든 분이 계세요. 많이 계세요. 특히 남자분들. 다행히 아직 들통 안 나고 폐가 망신 안 당하고 다행히 아직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겉보기는 지금 멀쩡한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어나시면 돼요. 들릴라 무릎 빼고 누워 자는 자리에서 벌써 깰 때가 되었다는 말씀의 경고를 받으며 일어나시면 돼요. 어떤 상황에 해당되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찬양 우리 한 번 더 부르기 원하는데 이 찬양 부르는 동안에 사안의 심각성은 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사로 내려가는 동안에 누구도 나한테 건드는 사람이 없고 난 원래 그래왔고 나는 늘 성공했고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그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시선을 주님께로 옮겨가기를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사모합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언제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보십시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어디서 옵니까?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간절하게 절박하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어디서 옵니까?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변질이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민감한 마음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이것이 무뎌지는 상태, 하나님 이것이 변질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들릴라 무릎을 베고 있는 위험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위기로 아는 영적인 민감함으로 아버지, 들릴라 무릎을 과감하게 박차고 거절하고 단절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옮겨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꼭 그 결단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신 그 사명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